입양 톡 사랑 톡 톡톡 시즌 2. 자, 그럼 이번에는 두 가지 키워드 알아봤어요. 네. 아, 하나는 디딤 시야 통장 완결, 그리고 네. 두 번째는 그 이 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키워드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키워드. 네. 뭘까요? 정말 네. 기대가 됩니다. 혼돈의 입양법입니다. 네, 네. 혼돈의 입양법. 이번에는 네. 뭐 입양법 하면은 입양 네. 특례법을 말씀하시는 네. 것 같은데. 입양 특례법 맞습니다. 네, 근데 네. 아 1번과 2번, 3번 이거 좀 차이가 있네요. 왜 네. 혼돈일까요? 최근 네. 그 남인순 의원이 남인순 네. 의원이 국회 법제실에 입양 특례법 전부 개정안을 그 검토 의뢰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래서 21대 국회에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그 입양특례법 발의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다는 소식이고요. 아, 그러니까 개정안 예, 말씀하신 예, 거죠. 예, 예. 네. 예, 그 결론적으로 네. 이제 또 전운이 감도는 이런 상황이 지금 임박했다. 네, 갑자기 네, 네. 그렇구나. 네. 그동안 또 이제 그 양천 사건을 겪으면서 뭐 여러 의원님들이 또 우후죽순 네, 네, 또 네. 뭐 개정안 네. 일부 네. 개정안 막 많이 네. 발의하셨었거든요. 네, 네, 네. 네, 대부분은 뭐랄까 그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네네. 또 네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네네. 네. 그 제가 어제도 그 민주당 최종윤 의원의 네. 그 아시죠? 12살까지 매년 그 입양 가족 방문해 가지고 네. 그 이렇게 아이 그 양육 상태 이렇게 확인하고 네. 12년 무려 입양을 하면 12년 동안 그러니까요. 매년 네. 입양 가정에 찾아가서 네. 아이가 잘 자라고 있는지, 잘 자라고 있는지, 혹은 뭐 네. 이제 옷도 더 들어보겠죠. 어이가 막 하여튼 이런 무지막지한 이런 반인권법을 이렇게 발의했던 최종윤 의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어제도 이렇게 이게 얼마나 황당하고 무식한 법안인지 반인권적인 법안인지 입양 부모를 어떻게 생각했길래 도대체 아 정말 네 거기 같이 이름 내가 올리신 분 중에 당신 저 이 그 이 이 조카가 태어났는데 그쵸. 12년 동안 내가 얘가 12살 될 때까지 매년 찾아가가지고 확인하면 당신 기분 좋겠... 그러지 마세요. 하여튼 네. 의견서를 네네 의견서를 어제 제출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지금 네. 이것처럼 네. 아, 생각할 수 없는 열받네 진짜 최정윤 네. 이것처럼 대부분 민주당 의원들의 지금 그 이 입양에 대한 인식? 이번에 그 네. 입양법 발의한 게 한 네 건 다섯 건 정도 돼요. 네. 그런데 그 내용 대부분이 뭐냐면 이 최종현 의원의 법안처럼 입양 가족을 마치 그 학대 언제든지 학대를 할 수 있는 예비 학대 가족. 네네. 잠재적 네. 학대 가족으로 그런 법안이었죠. 예예. 네. 예. 그래서 그런데 이게 그 남인순 의원 법안은 이런 법안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네. 기본적으로 일단 어떻게 다른가요? 다른 의원들은 네. 이게 사실 최종윤 의원도 마찬가지지만 네. 이 사람이 뭐 입양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있었겠어요? 그렇죠. 그냥 네. 뭐 이 네. 양천 사건 때문에 국민들 여론이 그 비등비등 이렇게 비등해지니까 자기 거기다가 숟가락 하나 얹어서 네. 이름 한번 올려보려고 네. 그 언론 플레이 한번 해보려고 거기다가 이런 그 말도 안 되는 개차반 네. 그 법안을 저 법 같지도 않은 법을 올렸는데 남인순 의원은 그 차원이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 네. 남인순 의원은 이미 2018년 이전부터 네. 오랫동안 이 입양과 관련해 가지고 그 안티 입양 세력들하고 연결을 해 가지고 반 입양법을 만들기 위해서 오랫동안 연구해 온 그 사람입니다. 또 그 보좌진 중에 또 한 명이 바뀌었는데 네. 바뀐 그 보좌진이 이미 1년 전부터 네. 이 법을 집중적으로 전담해가지고 새로운 법을 또 이렇게 2018년 법 그 20대 국회 때 남인순 의원이 만든 법이 자동 폐기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지금 새로운 국회에 네. 들어와가지고 네. 남인순 의원이 다시 지금 발의를 하기 네. 위해서 보좌관 네. 한 명을 아예 그냥 네. 그 너는 이것만 해라고 해가지고. 그것만 연구하는 그 보좌진이 붙어가지고 오랫동안 이 법을
어떻게 하면 할까라고 해서 네. 지금 그 발의를 준비를 했고 네. 그 시작을 이제 한 거예요. 네. 쉽게 말하면. 네. 네. 근데 이제 저도 좀 기억이 나는데요. 그 18년도 네. 초반이었어요. 연초 맞아요. 연초부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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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이게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때 네. 저는 예비 입양 가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네, 네. 그때 내용 제가 생각나는 내용은 그 입양의 날을 없애자.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입양 홍보 그 홍보라는 네. 문구 자체를 다 삭제했죠. 삭제하고 네, 네. 또 입양 정보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친생 그 부모의 삼촌까지인가 이렇게 네. 확대시켜서 네. 네, 이제 정말 네, 네. 그 내용이 너무 이제 저 입양 가족들을 단체에서 격렬하게 이렇게 저항을 하니까 네. 실제 2018년도에 이걸 그 발의할 때는 그 내용을 뺐어요. 네, 뺐는데 네. 기본적으로 이걸 비록 뺐지만 네. 다른 건 오히려 더 나쁘게 안 좋게 하거나 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네. 말하면 이 법에도 법정신이라는 게 있는데 남인순 의원의 법 입양에 대한 법정신은 너무 확연하게 입양의 날 삭제 네. 입양 홍보조항 삭제가 사실 네. 남인순 의원의 법정신이었던 거죠. 그래서 사실은 보건복지부도 이 법안이 발의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정말 그 현실성 없는 이상주의적인 법안이라고 하고 네. 제가 몇 주 전에 그 아주 그 이 입양법에 정통한 네. 성균관대 그 현소혜 교수님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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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뵙고 자문을 구하고 왔는데 네. 이 교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 교수님은 두 가지 법안을 다 그때 네, 네, 네. 좀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극단적이다. 극단적이다. 그리고 저희가 그때 당시에 김세현 의원 통해서 발의했던 김세현 의원 법안도 극단적이다. 둘 다. 그래서 두 가지 법안에서 극단적이라는 표현을 쓰실 정도로 사실 그 20대 때 남인순 의원이 만들었던 법안은 정말 그 아주 이상주의적인 네. 그리고 현실성 없는 그리고 네. 오히려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아동의 복리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네. 침해하는 그런 네. 그 법안이었던 거죠. 대체 이분은 누굴 만나셔서 이런 법안을 만드시는 건지 진짜 그러니까요. 궁금하네요. 네, 그래서 네. 참 안타깝습니다만 네. 저도 아직 그 검토 의뢰된 법안을 보진 못해서 뭐라고 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네. 지금 그 남인순 의원이 우리 입양가족 그들도 만나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그 이 만난 효과가 있어서 네. 이 법안이 좀 더 그 과거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네. 이번에는 좀 그 우리 그 입양이 필요한 아동의 복리에 맞게 좀 네. 진일보완 네. 이런 내용으로 좀 좀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네. 과연 그럴까요? 걱정이 되는데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입양 가족 안에서도 예. 뭔가 이렇게 대체하면은 대안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요? 네. 그래서 네. 그 사실은 네. 우리 김미애 의원을 통해서 우리도 지금 구체적으로 우리가 준비를 우리도 착수를 했습니다. 사실은 네, 네. 네. 이건 영업 비밀인데 네. 이거 절대 비밀이에요. 네. 김미애 의원도 국내 입양법 전부 개정안 그리고 지금 국제 입양법 같은 경우는 이게 그 이게 쉽게 쉬운 말로 새치로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야 되는 법안이에요. 그래서 재정법이라고 하는데 국제 입양법은 재정법입니다. 네. 그래서 국내 입양법 일부 개정 아니 전부 개정안과 국제 입양법 재정안에 대해서 우리도 네. 김미애 의원을 통해서 지금 그 법제실에 네, 검토 네. 지금 그 의뢰를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들어가 있는 그래서 상태다. 남인순 네. 의원뿐만 의원과 마찬가지로 보조를 같이 우연한 네. 기회에 공동으로 네, 네, 보조를 네. 맞춰서 지금 또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굉장히 네. 뭐랄까 이게 중요한 네, 네. 중요한 시점이 다가오는 것 네.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랄까 이게 정치 싸움으로 변질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두 분이 또 당이 다르시고 하니까 네, 네. 사실 네. 참 정말 안타까운 게 네. 이게 마치 이렇게 양당의 네. 좀 그 여성 의원들이 한 여성은 한쪽 여성 의원은 한국 사회의 그 여성 운동의 소위 대모라고 하시는 이런 분이고 네. 한쪽은 또 그 우리 또 그 입양 부모시고 네. 이 당사자신데 네. 이게 그
냉정하게 말하면 우리가 김미애 의원 입장에서는 당사자이기 때문에 네. 나의 이해관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내 아이의 그 이 내 아이가 살아갈 좋은 세상을 위해서 또 내 아이와 같은 입양이 필요한 아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라면 이게 이제 이건 편파 방송이거든요. 그러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세요. 남인순 의원은 순전히 뭐냐면 이게 여성운동의 관점에서 여성운동 단체들 그다음에 지금 입양을 과거로부터 계속 입양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묘사하고 그쵸. 부정적으로 하고 뭐 입양의 날 무슨 입양 진실의 날 이따위 뭐 이상한 날을 만들어가지고 그 저 그 이 입양을 폄훼하고 입양의 날을 없애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붙어가지고 만드는 법안을 가지고 지금 그 저희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중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의 문제와 이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이건 아이들의 문제고 아이들의 어떤 삶에 대한 문제고 아이들의 사실 생사의 문제인데 이런 문제를 마치 그 여성운동의 어떤 관점에서 그 이 자기의 어떤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너무 안타깝고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언제 이분들이 정말 아이들을 중심의 어떤 그 이 정치적인 이런 행보로 돌아와 줄지 정말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게요. 진정으로 아이들을 생각하고 또 국민을 위하는 그런 법안이 나왔으면 바람이 드네요. 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 합의가 아직은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뭐 개인적으로 우리 땡큐맘님의 그 생각 저도 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지만 이게 어떤 그 법에 담기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세상에 이미 이 사람들이 작년이죠? 작년, 재작년인가? 작년에 그 국회 입양법 공청회 때 분명히 드러난 사실인데 이 사람들이 입양법에다가 동성애 코드를 집어넣어서 넣었다가 그것을 그때 그 담당 그때 그 패널로 나왔던 변호사가 인정했어요. 그때 그 다양한 가족의 형태라는 표현을 그 표현에 다양한 가족의 형태에 이게 그 저 이게 그 젠더 적인 이런 동성애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염두에 둔 거냐라고 하니까 부정하지 않았어요. 부정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게 입양법이 말 그대로 입양법은 왜 입양법이냐면 입양이 필요한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게 입양법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입양법에다가 무슨 동성애 지금 동성애 찬반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동성애 코드를 벌써부터 집어넣고 논란을 일으키고 이건 아닌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결국은 또 지금 남인순 씨가 결국은 새로 법을 만들어도 누구랑 만드냐. 결국 그 사람들이랑 같이 만들 거란 말이죠. 또 이 사람들의 정치적 기반이 또 거기에 가 있고 굉장히 우려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많이 우려가 되고 좀 대본하고 좀 많이 틀어졌죠? 마음이 좀 많이 무거워지네. 마음이 무겁죠. 같아요. 맞습니다. 김 국장의 입소문 입양 입양 소식 전문 뉴스 오늘 두 번째 시간 디딤 씨앗 통장 완결 그리고 이아동 행복 지원 시스템 마지막 입양법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 살펴봤는데요. 이럴 거였으면 굿뉴스 배드뉴스에서 이게 굿뉴스로 마지막 키워드가 첫 번째로 가서 좀 상황을 좀 이렇게 무겁게 했다가 이 두 번째 두 가지를 좀 우리가 즐겁게 좀 해서 사람들한테 좀 마음을 가볍게 해줬어야 되는데 좀 아쉽네요.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이렇게 두 가지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그래서 좀 나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두 가지 좋은 소식, 한 가지 좀 무거운 소식, 우울하고 축축한 기분 좀 하지만 아예 우울하진 않잖아요. 우리 또 김미애 의원님께서 열심히 또 준비를 해주시고 그러니까 많이 무겁지만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알쓸신잡 컨셉에 오늘 김 국장님 아니면 들을 수 없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귀한 정보 늘 준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네. 이렇게 꼭 필요한 소식들도 전해드리지만, 네. 다음에는 좀 더 여러분들에게 네. 그 마음이 가벼워질 수 있는 네. 아주 좋은 소식 갖고 올 수 있도록 네. 아, 또 현장에서 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네. 든든합니다. 아, 싫어! 그러지 마! 네. 저는 지금까지 땡큐맘 유보연이었습니다. 김국장이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필수! 감사합니다.